말도 잘하고 똑똑해서 앞으로도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고요. 리원이는 아빠가 되게 유명한 분이셔서 그렇죠. 리원이. 나중에는 아빠랑 같이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는 아웃되고 아빠가. 어른 중에서는 어른 중에서 어른도 지적해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신영이 아저씨. 신영이 아저씨 얘기해봐요. 왜냐면요 네. 여기는 예능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선 진지하게 하지 않고 아하. 재밌게 웃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거 알아줘. 그거 알아줘. 김은서 그 말이 재밌네요. 예. 은서야 나 잘해. 속도를. 아니. 현석은 왜? 아리랑 부를 거예요. 아리랑? 잘하는 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오오, 아리랑, 고개로 오너 뭐 간다. 좋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흔드네요. 현석은 아리랑 어디서 배웠어요? 어린이집이요. 잠들 때 들려줬어요. 아, 팔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그렇구나. 은수야, 오래간만에 그 미량 아리랑 한번 답감해 주세요. 아리야, 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한이 담겨 있는 미량 아리랑. 아니 저 은서 나이에 아리랑 쉽지 않거든요. 또 하나 더 보실 수 있어요? 또 아리랑 뭐 좋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다. 날 좀 보소. 야 기가 막히다. 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나네. 아니 어디 가서 배운 거예요? 아니 가수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저게 이렇게 연습을 막 진짜 많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연습도 안 하고 그냥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야. 아버지가 집에서 술 먹을 때마다 옆에서 누구 필까? 자,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두바 출발!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김국진 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엄마 아빠가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뭐 서운한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 자, 한 가지씩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먹어볼까요? 네. 엄마. 역시 엄마. 엄마 바로 나오네. 언니.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요즘 이상해졌는데요. 엄마를 엄청 아껴요. 어이구. 저번에 제가 분명히 엄마랑 아빠 사이에 자고 있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 혼자 침대 위에서 자고 있고 바닥에는 엄마랑 아빠가 팔베개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아빠 사이에 또 끼어서 잤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저 혼자 바닥에서 자고 있고 또 엄마랑 아빠는요 침대 위에서 팔베개하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왜 나 빼고 둘이서만 자? 이랬는데요. 아빠가요. 아빠가 네 방 만들어줄 테니까 네 혼자 거기에서 자! 이랬어요. 그래서 저 완전 섭섭했어요. 완전 정말 섭섭했어요. 아, 그게 제가 원래 마루에서 혼자 잤어요. 코를 심하게 골아서. 근데 이제 붕어빵을 오래 하면서 이제 그 책들을 읽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화목한 모습을.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하던 짓을 팔베개를 하면서 이제는 같이 자는데 그걸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니까. 자기가 엄마 옆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팔베개하고 제가 또 와서 이렇게 눕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견이 와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침마다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율이한테 너도 이제 내년부터는 10살이니 네 방을 만들어줄 테니까 이젠 따로 독립할 준비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엄마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빠예요?
아니요. 우리 엄마는요. 응. 1위 가방, 2위 저, 3위 아빠예요. 가방 좀 좋아하시네. 85,000 얼마짜리 가방이 있거든요. 아, 얼마? 그걸 엄마가 엄청 좋아해요. 얼마? 85,000 얼마짜리요.